안녕하세요, 네크입니다. 오늘은 풀패짬재 스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직 오피셜이 없어서 몇 가지 주장만 모았다는 점 알아주세요. 일단 중섭에선 네 번째 옵션을 잠금 해제하는 데 쓰였는데요. 한섭은 몇몇 패스에 적용된다는데 스타배지의 능력을 보면 중섭의 재물신에서 이치드만 뺀 건데요. 그래서 스타배지의 이치드가 붙을 거란 주장인데요. 근데 너무 근거가 부족한 것 같네요. 이번 시즌에 아예 새로운 풀펫이 나올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. 본순이라면 굳이 스타배지의 이치드 추가하고 그런 손해보는 짓은 안 할 거라 생각한다네요. 그렇게 되면 재물신 같은 풀펫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내 통장 잔고가 얼마더라? 견인 패 중 최대 피해자는 개복치인데요. 이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 개복치를 잠재 스킬로 버프시킬 거란 주장인데요. 근데 개복치 잠재 스킬 나와도 딴 풀펫에 쓸 것 같네요. 이렇게 풀펫 잠재 스킬에 대한 세 가지 주장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이만!